일단 진정하시고요. 무슨 일입니까? 저를 죽일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일단 자리 앉으시고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바로 볼게요. 여긴 정인아 씨를 해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인아 씨, 뭐라고 얘기를 해야 저희가 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정인아 씨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그 사람을 처벌해야죠. 처벌? 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한테서 절 평생 지켜줄 수 있으세요? 야, 참 니는 아니, 할 일도 없나? 아이고, 내가 어디 할 일이 없어 죽여온 줄 아나? 니 어째 지내는가 궁금해서 왔다, 아이가.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그러고 니 그 당뇨는 괜찮나? 아이, 몰라.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 하더라. 뭐 이왕 왔으니까 커피 한잔하고 가라. 이나 씨, 여기 커피 한 잔만 부탁해요. 그러고 내 친구하고 약속이 좀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되겠다. 아,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어나라. 어어어, 내 신경 쓰지 말고 일봐라, 일봐라. 처음 보는 얼굴이네. 새로 들어온 인턴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인턴. 아, 일구하고 있는 모양이네. 네, 4학년이거든요. 인상 참 좋다. 내가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았으면 딱 좋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시고 일도 재밌다. 근데 네 얼굴이 왜 그래 안 돼 보이노? 그럴 리가 없는데? 지난번 엄마 봤을 때보다 살은 더 쪘는데. 엄마는 네가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네 아빠가 그래 말쩍만 아니었어도 내가 니를 놔두고. 아, 엄마 또 눈물 흘리면서 청승 떨제. 아니다. 니는 엄마를 물어보고. 엄마, 이제 고생 다 끝났다. 내가 제대로 취업만 하면 엄마한테 더 잘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잘 안 해줘도 되니까 니 건강이나 잘 챙겨라. 엄마, 우리 밥 먹고 쇼핑 가기로 했잖아. 얼른 밥 먹자. 사장님은? 약속 있으셔서 잠시 나가셨는데 전화 드려볼까요?
아, 오연의 사무실에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차라도 드시면서 기다리시겠어요? 역시 우리 이나 씨는 싹싹해. 그럼 커피 한잔 부탁할까? 네. 일은 할만하나? 네.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아, 맞다. 스튜어디스 공부한다고 했었지? 네. 내가 원래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는 잘 안 하는데 이나 씨는 누구한테도 욕먹일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내 친구들 중에 항공사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거든. 내가 시간 한번 맞춰볼 테니까 같이 한번 만나보자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사장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괜히 자기 직원 빼돌린다고 마음 상하면은 서로 안 좋다 아이가. 네. 항공사라는 말에 솔깃했어요. 취업이 급했으니까요. 아무런 의심도 못했습니까? 사장님 친구기도 하고 회사에 올 때마다 잘해줬어요. 전 호의라고 생각했죠. 그런 꿍꿍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왜 이리 넣나? 그 약속 시간만큼 칼 같은 놈인데 왜 이리 넣지? 괜찮아요. 조금 기다리면 되죠. 어, 왜 안 오노? 회의? 그럼 우리는? 야, 이래 기다리게 해놓고 그럼 웃잖아. 그래, 알겠다. 그럼 다음 볼 때는 잘 좀 부탁한다. 어. 아, 갑자기 회의가 길어져서 모른다는데 미안해서 웃잖아.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래. 내가 다음번에라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볼게. 네. 오늘 이왕 일에 나온 거 맛있는 거라도 먹고 가자. 참 골라봐라. 네. 어어어. 여기서 골라라. 번거롭게 뭐하러 자리를 또 옮기노. 골라봐라. 여긴 저희 집 쪽이 아닌데요. 안다. 그런데 왜... 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문 열어주세요.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한 걸 어떻게 했는데? 일단 내려. 따라와! 아, 이러지 마세요. 잘라봤지? 신고하면 너가 엄마 아빠한테 사진 보내고 다 죽여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내가 안 늦었네. 타라. 너희 엄마가 이 사진 보면 뭘 할란가 모르겠다. 내가 학교 게시판에 이 사진 한번 올려볼까? 좋은 구경거리가 될겠네. 보지 뿌리다가 안 좋은 걸 보지 말고 빨리 타라. 깨끗하게 잘하고 있나?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까 이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집에 갈래요. 잘하네. 몰라? 그래? 네가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알아. 네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이걸로 몇 명이나 방청객 보낸 줄 알아? 어? 따라와. 왜? 이리 와.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절 어떻게 죽일지 매일매일 문자를 보냈다고요. 그 집에 있는 흉기들, 그 흉기를 만지는 그 사람을 보면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차라리 어머니한테 다 털어놓지 그랬어요. 엄마, 제게 항상 미안했어요. 그런 일까지 당한 걸 알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모습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1,4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졌다. 아니 어떻게? 내가 네 하나 못 찾아낼까봐. 그냥 같이 가볼까? 아저씨 왜 이러세요? 어쭈 마이크네. 봉황동의 지성 빌라.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나? 그걸 또 어떻게? 너희 엄만 니랑 닮았더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리 와! 와! 니가 그렇게 죽고 싶다면 같이 죽자 그럼!
이렇게 차라리 차라리 죽고 싶다면 내가 죽여줄게. 내가 죽여줄게.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네 한 번만 더 도망가면 그날로 네하고 너 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줄 알아라.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제가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진짜 악마 같았죠. 그래서 전 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공부한 동안엔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었거든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꿈꾸는 그 순간에는요. 네가 진짜 거기 취직을 했단 말이가?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왜 하노? 진짜 들어가기 힘든 곳이라며. 이제 엄마 딸의 진가를 알겠나. 우리 이나 진짜 장하네. 근데 네 목에 뭐가 못 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 도망이 있네. 어디서 그래 다쳤노? 사실 미수가 여기다. 이나가 벌써 이래 컸나? 네 미숙이 하지 말제. 시집가도 되겠다. 우리 이나 이번에 취업도 좋은데 해가지고 완전 1등 신부감 아이가. 너가 엄마가 네 자랑하는 재미에 사는 거 아나?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진짜 정신 빠지도록 해줄까? 힘들게 들어간 직장 그냥 나가고 싶나? 다음부턴 제 시간에 꼭 전화할게요.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하면 재미없다.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바로바로 받아라. 내 전화 안 받는 거 딱 질색이다. 네. 아, 오늘만 견디면 주말이다. 닌 그렇게 주말이 좋나? 닌 안 좋나? 회사도 안 나오고 놀러 가고 얼마나 좋노? 사실 이번 주 주말에 소개팅 잡혔거든. 또? 또는 무슨. 이게 다 경우의 수라니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알겠다. 누가 뭐라 했나. 니는 무슨 놈의 전화가 그래 많이 오노? 한 시간에 한 번씩은 꼭 울리네. 좋겠다. 임자 있는 사람은 4시간 전화도 오고. 위원님,
아, 그런가요? 난 좀 그런데. 왜? 바쁜 일도 없으면서. 에이, 같이 갑시다. 이나야. 안녕하세요. 이나 삼촌입니다. 아, 예. 우리 이나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죠? 아이고, 그럼요. 사내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남자 직원들이 이나 씨랑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정우 씨, 그만하세요. 왜? 너 인기 많은 거 사실이잖아. 조카가 인기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 저희 집이 일이 좀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나야, 가자. 젊은 놈들이 간신 가시니까 그래 좋구나. 좋냐고 내가 물어본다 아이가. 그런 말이 말같지가 않나. 이러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어디서 잘했다고 말뒤꿀을 꼬박꼬박하고. 네가 요새 좀 덜 맞았지? 오냐오냐 해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가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 이제 이실 축구 하시겠다. 그래, 몇 명이나 만나? 회사 사람 몇 명하고 놀아나냐고. 아까 회사 앞에 있던 금마 그것도 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지?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 준다니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잖아. 너는 내한테서 절대 못 벗어난다.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지역 끝까지 쫓아갑니다. 가겠다.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지? 엄마는 어디 밖에 나가서 네보다 예쁜 아를 본 적이 없다. 그 사람도 죽이고 저도 죽으려 했는데 엄마 생각이 나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어요? 저한텐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사는 세상은 모두 그 사람한테 속해 있었거든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 그 사람은 제 약점이 엄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이래 전화 안 받으면 이만 손으라고 했지. 한 번만 더 전화 안 받으면 너가 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줄 알아라. 어떻게든 벗어나볼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죠. 이나야, 나 어쩌면 손노 무슨 일인데? 나 사실 나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했단 말이가. 어쩌다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뒷풀이 있다나. 정신 차려보니까 모텔이더라.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사진 계속 보내면서 협박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수정아, 힘들겠지만 지금 신고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근데 근데 너무 무섭다. 나도 무섭다. 근데 너랑 같이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연이라뇨? 인연이 말이 돼요? 제 친구 말고도 피해자가 8명이나 더 있다면서요. 나머지 피해자들은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러면서 진술도 거부하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 인생 망쳐놓고 겨우 2년 있다 나온다고요? 피해자들이랑 합의도 받고
보이성도 없어 보인다고. 억울하신 심정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 2년 있다 나오면 우린 어떡해요? 우리가 2년 마음 편히 살다가 남은 평생 조마조마하게 살려고 신고한 줄 아세요?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주셔야죠. 그놈도 이번에는 제대로 정신 차렸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2년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항소할 거예요. 이나야,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긴 뭘 그만해? 뭘 그만하냐고! 친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 나만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럼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어리석은 희망을 가졌어요. 겨우 2년 살다 나온다는데 그렇게 처벌이 가볍다는데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래도 신고를 했어야죠. 그 사람 들어가 있는 동안 전 보복이 두려워서 마치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살 텐데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었을까요? 계획주의자. 이게 다 뭐예요? 뭘 모르나 살인 계획 쓰지. 누구?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노? 내 전처하고 처남 그 두 연놈들은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내가 그것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서 산다는 건 말도 안 되지. 한 번 내 눈밖에 난 인간은 숨쉴 자격조차 없다. 이게 뭔 줄 알아? 정상가리. 내 그것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지. 내 눈은 똑똑히 찍혀. 너희들이 내 따라서 잘 살겠다고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정말 죽이러 갈 거예요? 네 눈에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나? 이 황경국이 그래 만만한 놈 아니다. 내가 니를 마을에까지 데리고 왔겠노? 내 배신하는 것들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있어라. 두 연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부러 절 거기 데려간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기를 떠나면 어떻게 될지. 자기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시킬 때마다 절 데리고 다녔어요. 청산가리를 살 때도 칼을 살 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
저한테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했어요. 세뇌시키듯이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는 정인아 씨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나요? 마지막 감옥으로 가기 전 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머리맡에 두고 자는 망치로 우리 엄마 머리를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꼬박꼬박 편지를 쓰고 한 달에 두 번씩 면회를 갔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제 지옥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내 없는 동안에 저 왔는가 네. 얼굴이 꽃이 핀다. 나무 치우고 갖고 다 가는데. 아니에요. 네 그때 면회 왔을 때 가방 안 들고 왔대. 그때 너희들 놀다가 살짝 들린 거지. 언놈이 네 가방 들어주대. 그게 또 무슨 억지예요? 누가 네 데려다 준 거 아이가? 말해봐라. 나도 같이 좀 알자. 정말 아니에요. 너도 없겠다. 살판 났겠지. 네 내가 그랬실라. 내가 누구 만나면 뭐라를 하나 말 좀 해봐라. 정말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그래 언제까지 거짓말하는가 보자. 엄마 내 괜찮다. 괜찮기는 무슨. 몸에 이래 열이 나는데. 감기인데 열 나는 거 당연하지. 내 안 왔으면 어쩔 뻔했노.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너무 좋다. 엄마가 한번 나가볼게. 누구세요? 네, 이나 씨 직장 동료입니다. 아,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가세요. 회사에서 걱정돼서 오셨단다. 괜찮다, 누워라. 얘가 몸이 좀 약해서 어릴 때도 변치레가 잦았거든요. 이나 씨가 몸이 좀 약해도 회사에서 얼마나 성실한데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나 씨가 엄마를 닮아서 저런 미인인가 봅니다. 말씀을요. 항상 멀리서만 뵙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뵙니까 참 좋네요. 네? 아닙니다.
어디에 쓰일 칼인 줄 알아? 내 깜빡 보낸 년놈들 죽을 때 쓸 칼. 내 이제 사는데 아무 미련 없고 내 그 인간들 죽이고 나도 죽을 게다. 이래 살아봤자 마겠노.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 인간들 죽고 나면 더 이상 원도 없다. 그러니까 네 돈 내 생질 건드리지 마라. 알았나? 제대로 준비해왔나? 네, 1,000,000원 준비해왔어요. 알겠다. 그럼 난 간다. 쓸데없이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알겠지? 도박에까지 빠졌어요. 도박의 미천은 제 월급이었고요. 그 돈 따위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도박을 하는 동안 전 자유로울 수 있었거든요. 그럼 황병국 씨가 전 부인과 처남을 죽이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전 매일 그 사람이 사라지는 상상을 하면서 견뎠어요. 근데 말한 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와도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언제 할 거예요? 원래는 작년 여름이라고 했었잖아요. 왜? 너도 그 연놈들 죽는 거 보고 싶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근데 왜 그게 궁금한데? 니네는 지금까지 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아!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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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죽는 거는 괜찮고 오늘 미랑이랑 같이 죽자. 그럼 되겠네. 바로 와. 나는 네가 가는 곳이라면 지옥까지 따라간다 그랬지. 마찬가지다. 네도 내가 가는 곳이라면 지옥까지 따라와야 된다. 저 죽기 싫어요. 이대로 죽기 싫다고. 내가 사는데 미련 없다고? 어? 내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 오늘은 니랑 내랑 계산도 하려다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앞길 창창한 젊은 여자를 5년 동안 협박하고 그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잖아. 정윤아 그년이 형사님한테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건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 내가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그년한테 똑똑히 전화서 내가 들어가 있는 건 한순간이라고, 나오는 순간 살아있는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당신이 햇볕 보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즘은 잘 지내요? 저번 주 주말에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쇼핑했어요. 그래요? 재밌었어요? 재밌다기보다 좀 낯설었죠.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정인아 씨가 원했던 일상의 행복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가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 귓가에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그 오싹한 목소리가요. 회사는 그만뒀어요. 그래요.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경찰이 되려고요. 경찰이 되면 하루 종일 경찰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와도 무슨 짓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엄마도 지킬 수 있고. 그 상처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옅어질 겁니다. 결국엔 이렇게 될 건데. 바보같이 다시는 저 같은 상처 받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